저번에 산책길에 주워온 달팽이 뚠뚠이. 책잎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뚠뚠이 주려고 산책길에 책잎을 몇 장 따왔는데, 아니 이건 또 뭐야? 달팽이 먹이려고 뜯어온 잎에 달팽이가 붙어있네요. 집에 들고 올 때까지 달팽이가 붙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움. 검색해보니 얘는 이름이 명주달팽이 같네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토종 달팽이 종류 같습니다. 뚠뚠이는 외래종이라서 제가 거두어 키우고 있지만 얘는 토종이라니 조금 관찰해보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야겠습니다. 컵에 임시 거처를 만들어줌. 바닥에는 흙과 이끼를 깔았습니다. 새끼 손톱보다 작은 크기를 보니 아직 새끼 같아요. 뿔뿔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매우 귀엽습니다. 껍데기와 살이 검은색인 명주달팽이라서 흑명주달팽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더듬이가 정말 귀엽네요. 같이 넣어준 스킨답서스도 잘 타고 올라갑니다. 키우는 법을 검색해보니 왕달팽이와 비슷하네요. 상추, 배추, 양배추 등 순한 맛의 채소를 잘 먹고 고추, 양파 등 자극적인 야채는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차피 내일 잡은 곳 근처에 풀어줄 거라 오늘은 일단 컵에서 재워야겠습니다. 다음날 명주달팽이를 풀어주러 왔습니다. 달팽이를 주운 곳 근처입니다. 달팽이가 살기 좋은 곳 같아요. 적당히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달팽이를 풀어줍니다.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달팽이도 신나 보여요. 플립 위에서 열심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명주달팽이는 야생에서 수명이 1년 정도라고 하네요.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잡히지 말고 잘 살아. 이렇게 짧은 명주달팽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해피엔딩.